CNB 김하영의 이슈인 이슈 이번 시간에는 사회에 숨겨졌던 성추행 문제가 미투 운동의 시작으로 큰 이슈로 떠오른 만큼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이 소식 김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0월 미국에서 벌어진 성폭행과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게 된 해시태그를 다는 행동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성들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폭로하며 현대사회에서 큰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이슈를 체크하고 토론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 김하영의 이슈앤 이슈. 패널들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발생한 문제들이 이번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미투 운동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내놨습니다. 아주 고착돼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미투 운동의 발단이 된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 커밍아웃을 못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커밍아웃을 하고 드러내고 연대하고 싸우자. 그리고 이걸 바꿔내자.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바꿔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들이 성추행에 대해 SNS를 통해 당당히 밝히고 있는 가운데 매번 이어지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번 넘어야 될, 그리고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새로운 언론, 소통, 상호 소통 이런 언론의 힘에 의해서 더 이제 확산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생각하고 반드시 그 미투 했을 때 그 2차 피해 당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예훼손이다. 뭐 아니다. 그런 일 없었다. 명예훼손이다 해서 꼭 그걸 가지고 그 고발했던 여성을 향해서 2차 가해를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꼭 매뉴얼처럼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사회가 그런 거에 고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과 제도를 이번 기회에 좀 고쳐나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운동.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성추행 문제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나쁜 관습이 사라지길 바랬습니다. 사실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이런 피해자들이 나서기가 정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자기의 피해 사실을 오픈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사회에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그런 나쁜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뿌리 뽑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의 이슈로는 지역 대학의 소식들을 다뤘습니다. 충남대학교에 2015년과 17년에 5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한 고 성옥심 여사의 기부 이야기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충청권 4년제 대학 모집 결과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소식들을 다뤘습니다. 지역과 전국의 모든 이슈를 거침없이 진단하는 시사 프로그램 김하영의 이슈앤 이슈. 미투 운동부터 우리 지역의 채용 비리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키워드에 대한 논의는 김하영의 이슈앤 이슈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